이제 시체에 적응하실 때가 됐는데 이놈의 피는 봐도 봐도 명지 엉덩이. 그 뭐 자세히 살필 필요도 없을 것 같은데 피해자 체 앞에 묶은 뒤에 심장에 칼 한 방 딱 박아서 죽서. 묶은 뒤에 바로 죽인 게 아니야. 네? 고문이 있었어. 예? 고문이요? 어디요? 저기. 고문을 했다는 건 뭔가 알아낼 게 있어서 그랬다는 건데 그런 강도나 우발적인 살인은 아니라는 거지. 주변 사람들 탈탈 털어봐. 원한이나 금전관계 위주로. 예. 폰 확보했습니다. 최초 발견 전. 다시 와달라고 했습니다. 야, 올 때가 됐는데. 센터에 안 하고 중국집에 전화한 게 진짜 범인이라면 뭔가 목적이 있을 거야. 그때 주문전화번호 따고 있으니까 뭐라도 나오겠죠. 저기요. 전화기 좀 드립시다. 배터리 없어요. 아니. 아! 뭐야? 브라야. 서해 가서 플레이어 여기서 플레이어. 뭐예요? 뭐야 이거? 초상권 침해인 거 알죠? 지울게요. 지우면 되잖아. 경찰 오기 전에 이 새끼가 먼저! 에?